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부분은 기상학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도 몇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맑은 날씨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초승달일 때 주가 상승이 보름달일 때보다 크고 미세먼지가 강해지면 주가 상승률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주식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날씨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세먼지 강해지면 뭐 관련주들 움직이는 건몇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무슨 기상현상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혹시 앵커님 오로라 현상 보신 적 있나요? 아유,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못 봤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이 오로라는 새벽이라는 뜻의 라틴어죠. 1621년에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가센디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명의 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시작한 기상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극광이라고 부르고요. 북반구에선 통상 노던 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 발키리가 죽은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 발생하는 빛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진짜 오로라는요.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극지방 상층 대기에서 일어난 대규모 방전 현상입니다. 태양은 평소에도 뭐 대전 입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한 오로라를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강력해진 태양풍이 발생을 하면 지구에는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지자기 폭풍은 지구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인데 이때 오로라 발생도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수 있을 때가 지자기 폭풍이 있을 때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오로라 관측하는 분들이 태양 활동 인측을 갖다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로라가 아름답고 많이 발생하는 게 주식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재미있게 좀 이야기하려고 예. 오로라를 좀 소개한 것이고요. 연구 논문은 지자기 폭풍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지자기 폭풍이 강해지면 오로라가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약 40년 동안 지자기 폭풍과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들은 1962년 7월 5일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소의 주식 움직임을 그리고 1972년 12월 18일부터 2000년 12월 29일까지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지자기 폭풍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때마다 증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최소 1.7%에서 최고 4.7%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 뭐잘 아시면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1.7에서 4.7까지 하락한다면 주식시장에서 큰일 날 얘기인데 이게 소개해 주셨던 태양달 미세먼지보다도 영향이 더큰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날씨 중에 지자기 폭풍이 주식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자기 폭풍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투자가들이 있다래요. 예. 바로 기관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였다고 하고요. 또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지자기 영향을 받는 이유를 심리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정서와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기 폭풍이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지자기 폭풍 예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바로 이런 태양활동 예보, 이걸 가지고 건강예측 예보도 하고 있습니다. 야, 태양 활동이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주가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분석을 하면서 예. 바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 연구자를 백업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 이전에 있었던 지자기장을 이용하는 임상 연구였었는데 옛날에 지자기 폭풍은 사람들의 기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 심리나 혐오, 우울감 이런 걸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자기 폭풍이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좀 가져오면서 주식 매수를 저해하고 매도를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논리는요, 우울증 효과에 대한 캄스트라나 크라머나 레비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03년에 연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재밌네요. 오늘은 태양의 지자기 폭풍과
관련된 증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